저는 저 진짜 야동 안 봐요. 저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, 근데. 근데, hey, hey you, are you? 이거, 이게! 구독해주세요. 자,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볼까 해요. 여러분, 일단은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. 저 진짜 약간 난다. 그 트위치에서 생방송 때 나오는 그 영도들을 어떻게 알고 막 그러냐라고 하는데 야, 이 미친놈아. 아니 그냥 트들은다 이상한 걸 트니까 그냥 이상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하는 거지. 사실 뭔지 몰라요. 진짜 모른다니까요. 정말 몰라요. 막 저보고 어떻게 아냐 어? 막 그러는데 그냥 몰라. 그냥 나도 모르는데 그냥 느낌상 위험한 걸 안 거예요.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? 정말 이거는 위험한 거구나 라는 거를 피부로 와닿은 거지 정말 몰라요. 오. 아 그리고 오늘 함께 할 친구는 바로 네 블랙 로제라는데 분모자랑 중국 나뺏당면만 넣었거든요. 근데 진짜 비주얼 진짜 맛없게 생겼다. 아 진짜 맛없게 생겼다. 진짜 나도 거릴 것 같은 느낌? 이게 뭐야? 어 근데 맛은 약간 단무지는 살짝 이렇게 해서 훔쳐보듯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. 이 뭔 개소리? 저는 저 진짜 야동 안 봐요. 저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. 근데 안돼. Hey, hey you, are you? 이거 이게 그냥 뭔가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? 그냥 응? 그리고 솔직히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핫식스에다가 그 핫도쿄, 아 도쿄와 그것도 뭔지도 몰랐어요. 근데 애들이 하도 막 그러니까 모자 써봐서 알게 된 거지. 그것도 뭔지도 몰랐고 뭐 중국도 막 짠짠짠짠짠짠짠짠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응? 이렇게 말하는 것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뭔지를 몰라요. 근데 이제 눈치껏 알게 된 거지. 상상으로 시뮬레이션 어?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안 봐요. 그래 그러겠지. 인형님 가슴 없으시면서 가슴에 손을 올리면 어떡하나요? 진짜 오른쪽 눈깔 뽑아가지고 왼쪽 눈깔 보여. 비주얼은 좀 국혐인데 맛있다. 근데 저는 솔직히 그래도 로제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무슨 뭐였더라? 블랙 로제 떡볶이? 뭔가 여기서 먹어줘야 될 것 같아. 아 뜨거워! 오 중국 당면. 저는 근데 분모자보다 중국 당면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중국 당면이 훨씬 맛있어. 분모자는 그 맛이 떡국떡을 많이 익히면 그런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. 떡국떡이 뿔잖아요? 그러면 약간 입에 넣으면 미끌거리지가 않고 딱 혀에 착 달라붙어갖고 야금야금 씹히는데 살짝 뭔가 쫀득쫀득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의 그런 맛이고 약간 얘는 딱 이제 절제된 쫀득쫀득함. 왜냐면 내가 얘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. 잘 잘리기도 하고 근데 이 녀석은 컨트롤이 안 돼요. 오! 뭔가 진흙 속에 들어간 그 막 알탕이랑 해물탕에 들어가는 입에 딱 넣고 하면 톡 하면 막 톡 터지는 그거 있잖아요. 내가 그걸 먹지는 않은데 미더덕이? 미더덕이? 아무튼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걸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동을 보지 않는다. 아 난 진짜 억울하다. 진짜 뭔지 몰라요. 난 진짜 그게 뭔 영상이 진짜 뭔지도 몰라. 진짜 너무 억울해. 아니 알면 안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진짜 몰라요. 근데 다음에 시킬 때는 그냥 로제 떡볶이 시켜야겠다. 블랙 로제는 좀 많이 별로다. 그러니까 많이 별로라는 게 뭔가 기준이 좀 별로예요. 근데 어떻게 자리에 묻었어. 정말 염색되는 건 아니겠지? 그래요.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 누가 야동을 봐요. 저는 정말 야동 몰라요. 정말 몰라요. 저거는 진짜로 그 트레들이 하도 이상한 트레들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일단 보낸 건 일단 이상한 거야. 일단은 검증이 안 된 거지만 검증이 안 된 영상도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상한 거야. 그래서 나는 약간 도망치거나 이제 그런 거지 절대로 저걸 알아가지고 저거는 야동이야 야동에 나오는 무엇이야 하면서 막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. 아시겠죠? 아시겠냐고요? 진짜예요. 아시겠어요? 그래가지고 결론은 저는 야동 안 봅니다. 컴퓨터로 저런 거 야동 안 보고요. 핸드폰으로 보지. 잠시만요. 마지막으로 구 독해주세요.
아이.